안녕하세요. 진모아부냥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산동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계산역 거보 6분이면 충분하고요. 두동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동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주차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1대1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쓰리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계산역 근처에서 이 현장이 가장 저렴한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고요. 사이즈도 만족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폴리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입니다. 신발장은 3칸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부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블랙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실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길이는 5m20이 나오고 있고요. TV와 소파를 놓을 수 있는 폭은 3m70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 폭이 상당히 좋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의 향은 서향이고요. 4인용 소파 놓고도 넉넉한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분리형 주방이 집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이 현장은 분리형 주방이면서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진 현장입니다. 이곳에 6인용 식탁까지 넣을 정도로 식탁 자리가 넓고요. 싱크대도 굉장히 길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화이트톤이고요. 상부 인덕션, 상부 쿡탑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기본형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3종 세트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큰 방 사이즈 3m7, 3m24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큰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2m75, 2m66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 들어가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을 것 같고요. 그 안쪽에 베란다가 1평 반 정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향은 정남향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 2m57, 2m37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가면 딱 맞을 사이즈고요. 창문의 향은 남향입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치마형 양면기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띄움 시공된 세면대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 기본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계산역 도보 6분이면 충분하고요. 신축 빌라 두 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녀 세대 정리하고 있고요. 3억 초반에 구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계산역 주변으로 3룸이 3억 중반 이상이 되는데요. 이 현장은 3억 초반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방 3개, 욕실 2개, 분리형 주방을 가지고 있는 신축 현장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입지금도 1,000만 원이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